오늘 시간에는 잘 떠나려 하지 않는 또 하나의 귀신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귀신 중에서도 잘 떠나지 않는 귀신이 있다 라는 거죠. 그 귀신의 대표는 오래된 귀신. 그러니까 조상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와서 장군급 대사급이죠. 높은 계급을 가졌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이것이 들어가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점차 불러들여서 머리에 가슴에 배에 등에 자궁에다가 집을 짓죠. 그래서 그 집을 짓고 방을 하나씩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채워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귀신들이 많이 있으면 귀신들을 내보내봤자 또 이 대타가 또 올라와서 또 나타나고, 지난번에 사명대사 보냈는데 또 사명대사가 왜 또 나와? 또 나오죠. 왜? 귀신 집이 파괴됐으니까 대타가, 이인자가 다시 올라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인자가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왜 계속 쫓아내야 되느냐? 죄를 지은 숫자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만큼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서 많이 안 했잖아요. 짓는 것은 많이 지었지만,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 회개 기도문으로 한 번에 세 번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숫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도 진정성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해나가는데 잘 나가지 않는 또 하는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한 종류의 귀신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파탄냅니다. 이 영이 있으면 가정을 파탄내요. 그래서 안 돼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에 세운 그런 그 기관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파탄내는 겁니다. 이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 귀신을 잡지 않으면 결국에 힘들어져요. 자녀까지도 손자까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잡는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귀신을 이렇게 내보내는 문제, 그 다음에 귀신을 잡는 문제, 큰 영들을 잡는 문제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큰 영들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큰 영들 이런 것들을 잡는 방법이 다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가 귀신 잡는 데는 최고지만 그래도 그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이 높은 계급의 귀신을 잡는 법을 내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작은 영들은 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러면 목사님 귀신이 내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20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요? 20가지. 이 20가지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에 걸리는 것이 많으면 지금 꽉 찼고 이게 걸리는 것이 별로 없으면 귀신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20가지 이 모든 것은 다 귀신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부 귀신이 관련돼 있어요. 예, 자, 20가지 기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나는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0가지 귀신이 행하고 있거나 귀신이 관여하고 있는 20가지 일들. 첫째, 불치병과 희귀병이 자기에게 있다.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있다. 이것은 거의 99.9%예요. 귀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이 파탄 나거나 이혼을 했다. 가정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 부부싸움을 계속한다. 이것도 귀신이 엄청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늘 가난하게 살아서 사업은 계속 실패하고 돈은 자꾸 새어나간다. 이거 부처 쪽에, 불교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나 이혼, 가정 폭력, 무당 쪽입니다. 무당 쪽. 불치병, 여기는 제사 쪽입니다. 자, 네 번째, 집에 자녀가 문제하거나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말을 듣지 않고 문 걸어 잠그고 얘기도 안 한다. 99% 귀신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종 중독에 빠져 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성적, 담배 중독, 이런 중독에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귀신이 아주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에서. 다음에, 다음 봅니다. 다음 보면은요. 여섯 번째, 각종 정신병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이쪽은 걸려요. 왜냐하면 이 혈기 분노가 무당 쪽에서 오는데 이것이 내지를 못하면 우울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세지면 공황장애로 갑니다. 숨을 잘 못 씁니다. 답답해져가지고. 네. 빌폐된 공간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귀신 작용하고 있다. 일곱 번째, 불면증.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한다. 먹지도 마시도 못한다. 예. 네. 이런 것들은 귀신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집안에 틀림없이 무당이 있어요. 몇 2대, 3대 안에 무당이 있습니다. 네. 불면증에 계속 시달린다. 이 무당이 아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조금 만약에 교회를 안 왔다면, 예, 무당 신기 받으라고 할 거, 하기 전조 단계예요. 예, 불면증 먹지 막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죽은 자가 자주 꿈에서 나타나고 과일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이고 싶은데 안 돼, 막 이렇게. 예, 이것도 귀신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가인 울림을 많이 당해봤어요. 아,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예, 영적 상태의 뭐 좀 묶임이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참 그 귀신이 그렇게 관여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아홉 번째, 환청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무슨 소리가 들려. 네. 만약에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에 무당의 그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거의 뭐 지금 이제 무당 신기가 온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해서 무당 이제 그 내림굿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네, 소리가 들려. 그 다음에 자꾸 이런 그 뭡니까? 무당 옷을 입은 사람이 막 보이고 막 그래. 그런 사람은 지금 곧 신받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다 누군가 그래요. 비슷해요. 다 증상이. 자기 혼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려줄 때 가족들이 다 이렇게 물려줬기 때문에. 특히 여자가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열 번째, 각종 망상에 휩싸입니다. 이건 불교적인데요. 외계인하고 막 교제하고요. 막 나를 감시한다고 그래. 다 이거 핸드폰은 나를 감시하고 뭐 카메라로 다 감시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감시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망상에 사로잡힌 거죠. 이것은 부처 쪽에 이렇게 이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15번째 지나친 분노나 음행, 예, 지나친 거예요. 도둑질, 살인, 방화, 막 불을 막 질러버리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난다. 귀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연이은 좋지 않는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난다. 누군가 가족에서 자살한 사람이 생긴다. 귀신 작용하고 있다. 13번째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여.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14번째 간질. 예, 가다가 툭 떨어지죠. 거품 흘리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자꾸 쓰러집니다. 예, 이런 증상 나타나면 이것도 귀신이 관여하고 있다. 15번째 정치로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신 분. 예? 정치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막 간절해. 가고 싶어. 막 가고 싶어. 예? 근데 차마 내가 권사가 돼서 못 가고 막 그러는 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귀신이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자고 계속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가면은요 다 노예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그다음 15부터 20번째 날이면 날마다 졸리거나 피로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피곤해. 날이면 날마다 피곤해. 눈곱이 막 떼도 또 막 너무 피곤해. 특히 어깨가 여기다가 어깨가 꽉 눌려 있어. 아 눌려 있어. 어깨가 눌려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무당이 지금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무당이. 17번째 틱현상. 틱현상도 귀신입니다. 불효자 있잖아요. 네, 뭐 똑같은 행복을 반복하잖아요. 눈, 뭐 혀, 뭐 고개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틱현상이라는 사람은 불효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불효자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은요 틱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이렇게. 예, 함부로 현상이면 이렇게 티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집안 내력이 끊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 이 집안에는 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집안이 계속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예, 이 집안에는 심장병으로 이 집안은 계속 심장병으로 40대 죽는다. 뭐 그런 내력이 있어 이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는 것은 귀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9번째 여러 가지 장애인이 태어나. 이 장애인은요 귀신이 가득 찰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한 거, 아주 나쁜 죄질의 나쁜 악한 영들이 있으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왜? 못해 있을 때 눌러버려요. 못해서부터. 그래서 장애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아주 못된 일한 조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스무 번째, 가문이나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생기게,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뭐냐? 귀신 들림 현상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무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 이상 있는 사람 손을 하나도 안 드시네. 네? 뽀록 날까 봐 이제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네. 이 다섯 가지 이상 많을 걸 아마 여기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도 없이 나는 전혀 깨끗합니다. 자신감 있게 손 드세요. 네, 자신감이 하나도 없네. 네. 다 여기에 관여다 있죠 지금. 네. 우리가 귀신 없다 할 수 없다니까. 제 속에도 이조개를 뽑아냈다니까. 이조개를 1년 내내 이조개를 뽑아냈어.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있느냐.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 영역이 달라. 무슨 소리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온다? 다 그냥 알아서 그냥 처리하세요. 그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 귀신 가운데 제일 안 나가는 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된 거. 700년, 1000년, 1500년 오래된 거. 네. 그 초상 대대로 때 내려온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왜 안 나가냐면요, 이 조상에 계속 살펴봤어요. 귀신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살펴봐서 이 집의 약점이 뭐고 이 집에 그동안 뭔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기가 편해. 죄를 짓게 만들기가. 그래서 조상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은 잘 안 나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영이 안 나가는 건데. 이것은 안 좋은 경우죠. 안 좋은 경우.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기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 자기 조상 중에 스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무당이 있다, 스님이 있다, 만약 이르잖아요. 그런데 4대 안에 무당과 스님을 안 만들면 누가 죽어야 끝나요? 누가 하나 죽어야 더 이상의 신내림, 신기가 안 와. 지금 신기가 왔어. 할머니에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줬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신기가 왔어. 내 동생도 신기가 왔어. 막 비슷한 증상이야. 오는데 막 기도를 막 해봐. 그런데도 어쨌든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 잠잠해질 뿐이에요. 다 됐다 그래.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귀신, 이 신기가 왔는데 이 신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주기적으로 디데이를 맞춰서 계속해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추파를 던져서 신기 무당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 뒤에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 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서도 무당이나 스님이 있었던 집안은 4대 안에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신기가 왔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4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누구예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야 끝나요. 그 다음에 신기가 더 이상 안 와. 근데 누가 안 죽었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안 죽었어. 그 버티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 디데이 날짜가 또 있어. 그리고 또 와요. 그 막 아프는데 정신이 없어. 숨을 못 쉴 정도 고통이 와버려. 신기가 딱 오면은 왜? 신내림을 받을 때가 될 시기가 되면은 몸이 너무나 아파. 뭐 막 병원에 가도 안 돼. 진찰은 없어. 안 돼. 근데 너무나 아파 막. 그렇게 이제 귀신이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당이나 그래도 이런 그 뭡니까 스님이었을 때 경우에 무당의 죄 회개하고요, 불처의 죄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이것은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 나가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귀신이. 그게 뭐냐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귀신이 있으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귀신이 있어. 귀신 중에도. 이것은 조상부터 내려오는 귀신은 아니에요. 불러들인 귀신인데. 나를 사랑하는 귀신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귀신이 있는데 나를 너무나 이 귀신이 사랑해. 죽고 못 살아. 네,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이 그러니까 보통은 반대입니다. 내가 남자면 여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다음에 내가 여자면은 남자고 남자면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지극히 사랑해. 다 붙어 갖고 있어요. 그 귀신은 잘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최고로 안 좋은 것은 자기 조상이 무당이나 스님이 있거나 직계로 몇 대 안에 두 번째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귀신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겹쳐버리면 최악이야. 하는 일마다 안 돼. 계속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확 없어져 버려. 교회 안 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막 그냥 뒤엎어버리려고 막 안 가고 이 생각 확 들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여자, 사랑하는 남자가 이 반대쪽에 그러게 귀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다섯 가지 증상이 첫째, 반드시 이혼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이혼을 시킵니다. 그럼 왜 이혼을 시키냐? 이혼을 시키는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귀신이 어찌되든 들어오는데 그러면 언제 이 귀신이 들어오느냐? 이것은 조상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조상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조상도 내려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조상이 그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영이 있다가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갈 때 절대 손주 데려가면 안 돼. 장례식장에 그때 들어가려고 찾고 있거든. 장례식장에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이 귀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귀신들은 언제 많이 들어오느냐? 장례식장에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일찍 죽은 사람들,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이 달라붙으면 그런데 그것만으로 무조건 오는 건 아니겠죠. 내가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음행의 음란의 속성이 있을 때 착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달라붙은 거예요. 무당 쪽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당에 점을 치러 아니 무당에 물으러 갈 때 그 점 치러 가잖아요. 그때 싹 들어와. 그때 두 가지예요. 장례식장이나 무당을 찾아갈 때 그때 이런 음란의 이런 색귀라고 하죠.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싹 들어오는데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처음에는 꿈에 나타나. 꿈에 영이.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는데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래요. 꿈에.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뭡니까 그 아까 꽉 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가위 눌림처럼 나를 어느 정도 딱 못한 상태에서 와서 애무를 해 막 이렇게 키스도 막 하고 막 몸도 만져보고 그래. 그놈이 느낌이 내가 느껴요. 그놈 나를 만지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말을 걸어옵니다. 어때 괜찮지? 이렇게 말을 걸어와. 그 귀신들이 그 귀신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접근하면 여러분 모든 귀신들은요 우리의 허락하신 바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잘 써야 돼요. 처음부터 안 돼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만지지 마 그렇게 해야 돼요. 꿈속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꺼져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만져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에게 드는데 꿈속에 나타나는 꿈속에 그래가지고 막 애무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할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 형태로 들어오냐? 외간 남자만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옛날의 연예인이나 애인이나 또는 자기가 아는 어떤 이성의 사람으로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접촉을 시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진짜 성생활 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 뭐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관계 되냐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귀신이 이 남자를 또는 이 여자를 자신의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한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다른 내가 이 귀신이 내가 남자로 칩시다. 내가 남자인데 귀신 여자가 들어왔어. 한 15살 먹은 여자가 내 속에 들어왔어. 그래 열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남자하고 성적인 꿈속에서 막 접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이 남자는 내 것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내 것. 그런데 나는 결혼해서 제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하고 접촉을 하면 아내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막 불안한 걸 만들고요. 막 싸늘하게 만들어가지고 접촉을 부부간에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럽니까? 이것은 내 거다. 내 파트너이기 때문에 너는 나는 다른 남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 이 사람을 이 남자를 나는 줄 수 없다라고 귀신이 딱 접수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 귀신 세계에서 하는 얘기는 귀접이라고 해요. 귀접. 귀신과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성적 귀신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돼서 그렇게 접촉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남자 여자예요? 아니요. 귀신은 남자이다. 천사는 남자,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건 성이 없어. 근데 그 인간을 잘 지켜봤기 때문에 그 인간을 잘 알아. 그러나 그것이 귀신인 것은 절대 임신 안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한다면. 절대 임신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천사하고 인간이 결합했다. 절대 안 되는 일이요. 그건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나 천국 가보세요. 네. 이세가 나오지 않아. 어떤 쾌락적인 만족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면 이 귀신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히 회개해가지고는 이 좋아하는 이성은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우리가 비유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아들이 누구하고 연애를 해. 예, 연애를 해. 근데 둘이 좋아할 때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면 떼내기가 쉬워요. 근데 둘이 결혼해버렸어. 그냥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해버렸어. 그럼 떼어내기 어려워. 자식 나버렸다. 그러면 더 떼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요.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육체를 점령해 갈 때 내줘버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절대 안 나가. 그래서 나중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신앙으로 극복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을 교통사고에 나서 남편을 교통사고에 죽여버려. 죽여버린 거 허다네요. 나중에는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예요. 쎄. 이 악한 영이. 보통에서는 이 귀신이 잘 안 나가죠. 그래서 이 귀신이 처음에는 말도 안 치면 나중에 말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절대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처음에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야 만져도 되니? 그렇게 한다고 어느 날. 그럼 뭐예요? 마! 만지지 마! 딱 해야 돼. 꿈속이라도 해야 돼. 딱 정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천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동조하지 않는 한 건들 수 없어. 동조해서 점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면 결국에 반드시 이혼을 시켜요. 반드시. 왜?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와서 건드냐. 인간 너가 건드냐 그러지. 이건 내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점령해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이 계속 말라가요. 몸이 계속 말라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아주 마른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짝바짝 말라가. 이 사람은 지금 귀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말라가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피폐시켜요. 뿐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신앙의 어떤 그 신앙을 방해를 해버려요. 불신앙자처럼 만들어 늘. 그래서 자기만 좋아하도록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들고 예배 안 드리게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야 이 영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영이 있으면 자기 자식하고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이상한 자기 손자가 이상한 상태로 바꿔져 계속 이상해 말이 안 돼. 말을 태어난데 말을 하기 못 한다든가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한다. 걸어다니는데 못 걸어다녀. 누워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 귀접 귀신이 딱 잡아가지고 이건 지금 내 거다. 근데 내 손자도 다 내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딱 이렇게 잡아가는 거거든요. 포로로.
그러면은 자기 아들하고 손자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 아직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를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계속. 그리고요 축사를 해도요 축사에도 반응이 안 보여. 반응이 안 보여. 숨어버립니다. 특징은 이 영은 되도록이면 숨습니다. 왜? 자기가 들통나면은 쫓겨나는데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숨어요. 웬만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이 영을 발견하도록 보여주지 않아. 보도록 허락하지 않아.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해요. 이런 영들이. 그래서 이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숨어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파탄내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정을 파탄내고 자식을 파탄내는 거예요. 몸 건강하니 망쳐버려. 정신건강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 없이는 이것이 철거머리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왜? 한 몸이 돼버리니까 안 떨어져. 그래서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가 중간에 들어가야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접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퇴마사를 찾아간다. 천만에 절대 안 떨어져. 숨어버려. 그때 잠깐. 뭐 화음경을 외운다. 절대 안 떨어져. 해보세요. 예수의 피 이외에는 절대 안 떨어져.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귀신을 잘 축사한 사람에 가가지고 그럼 축사를 받는다.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자, 그리고 떨어져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 버려 다시. 안 돼.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축사를 받으러 오기 전에 회개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 안 하면 다시 들어간다니까. 더 잔인하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몇 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그래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회개만이 이 영을 떠나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쭉 해야 됩니다. 회개를. 회개를 쭉 하고요. 그 회개는 하나님보다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왜 이게 안 떠나냐고 하냐면요. 그 쾌락을 즐겨요. 나중에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린다니까. 밤에.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왜? 이 남자도 나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는요.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안 돼. 만지지 마. 자기 몸을 내주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만 드려야 돼. 할렐루야. 내 몸 만지지 마. 꿈속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귀신한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를 열심히 한다. 회개. 회개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열심히 회개를 하면은요. 점점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주 두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줘요.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 제가 속건제 예물 얘기했죠. 회개 예물, 속건제. 이 귀신은 속건제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는 거의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귀신을 사랑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속건제물 드려야 돼. 그래야만 이 귀신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회개만 해도 귀신이 잘 떨어져 나가는데 이런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귀신이 붙어버리면 이 새끼라는 게 붙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회개의물을 많이 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보면은. 저한테 그럴 데 없어요. 저는 저한테 저를 이상한 눈을 보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걸 제가 사례들을 제가 다 관찰했어요. 싹 관찰을 물어보고 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귀신을 하나님처럼 사랑했으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크게 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예물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잘 귀신이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귀신들은 워낙 세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떼어
찾아낼 수가 있지 자기 혼자 회개해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속죄물 드리면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느 상황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었으면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야지 웬만하면 잘 안 나간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을 조장하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정을 파탄내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공개된 적이 없고 잘 이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나를 자꾸 싫어한다. 예, 그건 뭐예요? 우리 남편 속에 누가 들었어? 사랑하는 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남편이 싫어한 게 아니라니까. 뭐요? 그 귀신이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저리 가라고 있어. 가라고 그러게 막 그래. 왜? 그 둘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무당들은요. 무당들도 이런 무당들이 그런 영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부부가 잠자리에 있으면은요. 그 귀신이요. 예. 무당들 어떤지 아세요? 옆에서 이렇게 체조한대요. 그래 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한 얘기예요. 그 귀신들이. 그 정도예요. 아주 잔인해. 그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딱 마음을 먹게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에 너희는 귀신과 교접하는 자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귀신을 좋아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귀신을. 근데 그 귀신은 뭐요? 달콤한 성적인 유혹으로 나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음란 귀신이에요. 떼어내기 어려운 게. 그건 음란 귀신이 어려운 거예요. 이쪽은 음란 귀신 하나지만 한 종류만 이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한 것을 바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한 이유가 다른 것이 이것이 둘이 딱 악요풀처럼 달라붙으면 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이 귀신이 달라붙으면 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꼭 성적인 접촉하고 비슷하게 그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일평생에 이런 일은 겪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지만 좌우지간 그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그 집안에 일찍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이 갔다든가 예, 자기 조상이 예, 그런 어떤 신내를 받았는데 그런 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안 돼. 어느 생활 못 포기하고 싶어 다. 열심히 산 사람도 어느 날 다 포기하고 싶어. 열심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팍 꺼져버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영들이 그 방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들이 딱 있으니까. 그 형들이 방해하면은 아주 그래서 그 고비를 못 이겨. 그래서 어느 때는 막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팍 꺼져버려. 뭐요? 그 영이 싹 활동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을 잡아야 돼. 이 영을 잡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뚫고 와야 돼. 기도해. 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뚫고 나는 이 회개에 나는 참여한다. 뚫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예, 이빨을 칵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적당해서 안 되네. 이놈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잘라야 된다는 거. 초기에 처음에 접근해 올 때 살짝 이렇게 만지고 바람 스쳐가듯이 이렇게 올 때 그때 잘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더 많이 접근해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과 가정과 자녀까지 다 피폐시켜버린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3장 에스겔서 2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녀가 그녀의 음행에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들이 초기에 쫙 잘라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영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이 회개를 해나가야 돼요. 회개 기도문으로 쭉 해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했던 거잖아요. 귀신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 몸에 달라붙어 있어 이게.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에 절대 처음부터 싹을 딱 자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냥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은 간접적인 접촉이라 한다면 이 귀접은 직접적인 접촉이라 힘들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 제가 상담을 해봤어요. 자기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자기 남편이 막 싫어지고 자기 남편이 너무나 집안일을 책임을 안 지고 막 한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잘 물어보면 그 밤에 남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잠자리에.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이게 한번 그 영혼을 넘겨주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사랑했으니 어찌 1계명과 2계명 어겼는데 천국 데려가겠어요.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악의 상황은 자기 1, 2대가 무당이었고 이 뭐요? 사랑하는 귀신이 내게 딱 들어와서 두 가지가 싹 활동해버리면 이건 뭐 최악의 경우야. 최악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회개하고 네,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마음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정확히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회개 쭉 하다가 주의 종의 권위 있는 주의 종의 사역을 받으면 이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신앙이 신앙생활이 맛있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지고 자식에게 손자에게 문제 있었던 게 싹 사라져. 그냥 싹 사라져. 정말 참된 기쁨이 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귀신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 몸을 내주는 순간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몸을 내주지 마. 오직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려서 우리의 일평생에 귀신에 나가지 않는 정말 끈질긴 거물이 같은 이 영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귀신들이 있다가 우리의 그런 속성, 음란의 속성을 붙잡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님 초창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잘라내서 이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